소화기로 불을 끄면 되겠죠? 산초 도와줘! 자, 산초 앞에 있는 소화기를 나한테 어서 갖다 줘. 어디가? 동경태! 아 뭐야? 오! 저기 아직 탈출하지 못한 우리 물범이 나와있네요! 물범! 어서 밖으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어떻게 온 거야? 물범! 아 미라지예요! 아. 자 물범! 저기 있는 소영이를 나한테 갖다줘! 연기가 좌우하기 때문에 천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저기 아직 대피하지 못하고 입을 게 신고가 남아있네요. 뭐하고 있었어? 어서 낮은 자세로 기상불량에 대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같이 가야지. 공주님이세요. 아,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에이, 일단 오늘 생일 아침이니까 우리 어서 세수 먼저 해요. 세수. 서두르세요. 서두르세요. 어, 잠들었네요. 어, 잠반자. 자, 잠든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저 물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설명 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자, 물개 검정색이죠. 그리고 미끌미끌해서 털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온몸에 갈색이 촘촘한 털로 덮여 있습니다. 물리면 되면 이렇게 검정 피부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만지고 있는 이곳 다리일까요? 지느러미일까요? 다리예요. 네, 앞다리. 지느러미 모아보고 수영을 정말 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뒷다리.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뒷다리, 수영을 할 때 방향을 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정말 이렇게 잠들었나 본데. 어, 그렇지. 저기 멋진 왕자리께서 지나가세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이번에 2층 테라스에 올라가서 오늘 오신 분들께 아름다운 자태를 보여주세요.